그 욕심 하나가 지금 네 개의 점수를. 네. 어떤 욕심이냐고요? 아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세트를 따냈던 현대 캐피탈 2, 3세트를 내줬고 조금 전 4세트를 극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5세트로 갑니다. 후회 없이 경기해봐. 그러죠. 길었습니다. 그롱 그롱. 이승환 퀵오픈 뚫었습니다. 첫째 아시죠? 우린 여유 있으니까 이 정도 분위기면 여유 부릴만 됐죠. 하늘도 돕더군요. 윤식 길었습니다. 타르킬 진석태. 분위기 좋았어요. 맞아도 아프질 않았어요. 왜? 상대가 헤매니까. 백어택 크루저 블록킹. 우린 뭘 해도 되고 너무 좋아서 실성할 지경이었다니까요. 이승원 퀵오픈 직선. 다 이긴 거라 믿었어요. 여기서 밥 먹고 가? 거칠 게 하나 없었죠. 수비 성공. 그리고 유광 올립니다. 오픈 크루저 블록킹. 어려울까 하네요.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너도 와. 오픈 페인트 여현 원앤 캐치. 그리고 올려줍니다. 오픈 제자리 뒤에서 터치아웃. 잘 풀리니까 욕심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8대 6 두 점차 앞서가는 현대 캡탈. 버려야 하는데 비웠어야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이었어. 예감했던 표정 보이시죠? 이러다가 지면 발끝 예야. 이스코어 백에이 블록킹. 운이 넘어가는 순간 주도권이 바뀌어버렸어요. 넘어갑니다. 예민욱 분위기 반전. 발크 나온다. 예상대로 될 듯하네요. 퀵오픈 블록킹. 태우르기 크루저 나온다고 쳐내라. 욕심 때문이야. 욕심 오래올 블록킹.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욕심 하나가 지금 네 개의 점수를. 네.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미 늦었죠. 서브 길게 벗어납니다. 자, 욕심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어. 미련을 버려요. 퀵오픈 블록킹. 삼성화재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현대캐피탈을 잡았습니다. 발크에서 봅시다.